안녕하세요. 허상밥상입니다. 제가 봄에 이제 막장도 담으려고 표고버섯이 활짝 폈잖아요. 그러니까 가격이 착하더라고요. 이 표고버섯 손질해서 말리는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. 표고버섯이 아주 A급은 아닌데 이렇게 펼쳐 있으니까 가격이 착하더라고요. 이렇게 말렸다가 보관을 잘 해서 이렇게 찌개 할 때도 이렇게 어디 볶음 할 때도 사용하면 좋잖아요.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꽁지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.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. 이거를 다 도려내서 하려니까 이게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. 이걸 잘라주고 여기 이렇게 끝에 지저분한 거, 끝에 지저분한 건 이렇게 잘라서 버리세요. 이렇게 잘라서 버리시고 이거는 이렇게 찢어서 도톰하고 딱딱하니까 잘 마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찢어서 햇볕에 말려주시면 돼요. 요즘 베란다 햇볕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제가 말려서 요거 뿌리 따로 이렇게 잘 찢어져요. 지금 아직 말리지 않아서 이렇게 찢어서 베란다에 따로 말려놓고 이제 여기를 자르고 손질하는 법은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. 이게 물에 씻으면 안 되잖아요. 이게 그 A급은 아니어도 활짝 펴서 그렇지 깨끗하더라고요. 이렇게 손질하는 법은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렇게 먼지 털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털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런 식으로 잘라서 제가 베란다에 말리겠습니다. 베란다 햇볕이 안 들어오는 분들은 건조기에 말리셔도 돼요. 근데 저도 건조기에 말릴까 싶었는데 우리 집 베란다는 햇볕이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태를 위해서 제가 건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저녁에 썰어서 이렇게 베란다 햇볕에 지금 오전 말렸는데요. 약간 꼬들꼬들해졌어요. 한 이틀 말려보고 습도가 너무 많다 싶으면 건조기에 넣으려고 그러는데요. 한 2-3일 말리면 다 말려줄 것 같아요. 뿌리 부분은 이렇게 따로 잘라서 그 맨 끝부분 흙 묻은 부분에는 제가 잘라서 버렸어요. 그리고 기둥 부분은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로 잘라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말리고 있습니다. 이걸 바싹 말려서 제가 국물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. 베란다에 그냥 놓으시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.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말릴 수 있어요. 깔끔하게 말린 표고버섯을 안두국에 끓일 때도 이렇게 한 서너 개씩만 넣어주시면 좋답니다. 표고버섯을 이틀 동안 말렸더니 아주 이렇게 잘 말랐어요. 제가 지퍼백에 보관을 하겠습니다. 요즘 말리기 너무 좋아요. 표고버섯은 수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빨리 말리더라고요. 이런 지퍼백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실온에 넣으셔도 되고 냉장고 넣어놨던가 냉동실 넣어놨다가 뭐 국이나 찌개 할 때 한 줌씩 넣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표고버섯 기둥은 이렇게 너무 잘 말랐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질기고 단단하니까 국물 내는 용으로 이렇게 말렸다가 지퍼백에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생 표고버섯을 제가 세 봉지를 구입했는데요. 그 한 봉지에는 900g 정도 됩니다. 900g 정도 되는데 말리니까 비닐팩에 세 봉투로 나왔거든요. 요거 한 봉투는 100g 정도 됩니다. 국 하실 때 한 줌씩 넣으셔도 되고 저는 사실 이 봄에 그 막장 담을 때 갈아서 넣으려고 합니다. 조금 더 이렇게 말려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가을 햇볕에 너무 잘 말리는데 2일 정도 말리니까 예쁘게 이렇게 말렸어요. 집에서 말린 거는 이렇게 표고가 하얀색으로 잘 말린답니다.
생표고버섯 집에서 말리는 법 마무리하였습니다. 가을 햇볕에 좋을 때 베란다에 이렇게 말렸다가 요긴하게 쓰시면 보관하는 방법도 좋고 지퍼백에 놨다가 서늘한 곳에 놓았다가 쓰셔도 되고 냉장고 넉넉하시면 냉장고 넣어놨다 쓰셔도 됩니다. 저는 이렇게 봄에 갈아서 막장에 넣으려고 이렇게 예쁘게 집에서 잘 말렸습니다. 허상밥상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